자, 우리 레모. 네. 전 코알라입니다. 난 형이 코알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. 코알라? 오늘 코알라 귀엽잖아. 되게 많이 그렸네요. 여러 가지 코알라를 그렸습니다. 네. 입이 없어졌다가 있다가 뭐. 그럼 남준 씨는 왜 코알라를 그리게 됐나요? 다들 강아지랑 이런 걸 많이 그리는 것 같아서 코알라를 좋아하죠.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. 네. 표정도 되게 다양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. 네,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네네. 네. 아, 좋네요. 아, 좋아. 자, 우리 가장 기대주 드레스 시장관이 자 자, 본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. 자, 이건 그냥 제가 제 인상을 그린 거고요. 아니, 이거 이모티콘으로 어떻게 야, 좀만 더 보여줘. 또만 카메라 좀 비게 좀만 더 보여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. 자, 이 캐릭터의 이름 뭔가요? 예, 저 쿠키입니다. 쿠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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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열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? 아, 여기 얘 어디에 좀 화를 싸나요? 아, 좀 보여주세요. 얘 화를 안 보여요. 그거. 운동한 쿠키. 네. 항상 네. 항상 초코우치 쿠키를 들고 다니고요. 아, 우리도 좀 보여줘. 또 있나요? 300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네. 귀엽네요. 이렇게 생긴 친구.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. 네네. 쿠키. 그쵸. 쿠키.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감자 아닌가요? 아, 난 여러분 보세요. 감자입니다. 최초로 야채를 그렸습니다. 야채맨. 귀엽지 않습니까? 아, 이게 귀여운 감자네요. 사실 강아지인데. 어떻게 강아지입니까? 많이 맞은 것 같아요. 강아지 사이 났어요. 옛날에 뒷부분에 좀 많이 맞았어요. 아, 이게 강아지인데 전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지민이 형 아버지 생각났어요. 아니, 진짜 너무 닮으셨는데. 저 그리고 나서 아, 약간 우리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. 약간 네. 와,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 아, 근데 약간, 솔직히 닮았습니다. 네. 약간 이제 좀 친근함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오, 잘 그렸다. 네. 귀여워. 이 통통한 볼과 이목구비가 몰려있는 약간 저의 얼굴을 솔직히 사이즈만 좀 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. 네. 아, 여기, 아, 근데 저기 그러니까 귀여운데 저 얼굴 사이즈가 너무 커. 되게 귀여워. 예, 이름까지 있습니다. 저의 별명은 침침인데 저 발바닥 되게 귀엽다. 네. 몸에 발바닥이 있는 게 포인트고요. 오, 좋다. 그리고 옷도 입혀봤습니다. 나의 초코칩 쿠키 같은 그런 존재군요. 옷을 입었어요. 턱시도 침침입니다. 오. 귀엽다? 하나 더 있습니다. 귀여운데? 레드카페 가는 침침. 얼굴이 좀 작아지니까 귀엽다. 군복 입은 침침입니다. 귀엽다. 마무리로 진돌린 침침입니다. 귀엽다. 아, 괜찮네요. 야, 이 저희 그림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러니까요. 작가님, 아니, 좀 부끄럽네요. 네. 아,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비전공자들이라서. 네네. 아, 정말 많이 반영이 잘 받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흡족하게. 아, 진짜. 아,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종용 소스들 만들어주셔가지고. 아, 다행이네요. 귀여운 캐릭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. 이제 그려주시는 건가요? 네. 그룹핑 해가지고 각자 이제 작가님들이랑 시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해요. 와우, 완전 귀엽다. 약간 이런 느낌? 귀엽다.